충격 받았어요. 한번 어디서든. 아니 누가 또 그 막 카톡으로 막 그런 거 막 아재개그 쳐도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아재개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왜 아이 선생님 맨날 미안한 동물이고 이런 거 물어보신 거 오소리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들었어. 맨날 미안한 동물 오소리다. 미안한 놈이 오소리가. 응. 맨날 소리를 하니까. 오소리야 이름보다 소리잖아. 나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 좀 좋아요. 형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브라더. 형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이상형. 뭘까? 몰라요. 형광펜.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그래서 집에 가다 웃기다 이제. 형광펜. 이해가 안 돼. 아니. 야. 광펜이가지고. 형의 광펜. 개그를 설명할 때만큼 비참한 일은 없는 거야. 자, 두 달락 잃고 형광펜과 오솔이 잊어주시고 너무 내리시려고 자, these numbers go on and on. 자, on and on 계속해서 가다 계속해서 가다 어디로 계속 이어지냐? 무한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무한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들은 무한대로 계속 갈 거야. 아까 원상이가 깨달은 것처럼 앞에 있는 두 숫자를 합치면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 건 아니지만 어떤 관리가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상을 내리겠노라 아닙니다. 저에게는 쌀 단위를 모르겠어. 뭐 쌀 한 톨이라고 할까? 쌀 한 톨을 주시되 매일 두 배씩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두 톨 받고 그 다음날은 네 톨 받고 여덟 톨 받고 하다가 이제 나라에서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뭐 그랬다는 썰도 있어요. 자,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피보나치는 데디아를 알아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절. each number, 자, 각 숫자들이라고 했는데, 자, each는 단수명사, 갖다 놓으라고 얘기했었어. 왜 가만히 있으시죠? 자, each number, 각각의 숫자들이, 각각의 숫자들이야. 그 수열의 각각의 숫자들을 자 단수 수입시다. is the sum이라고 했대. sum이 뭐야? sum. 오케이 알았네. 어. 선크림. 어? 썸이잖아. 진짜 오소리부터 점점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로 와. 자 previous는 이전의. 자, 이전에 두 개 숫자의 합입니다. 아까 누가 했지? 대원상이 깨달은 거죠. 오케이. 대원상은 바로 깨달았지만, 쌤은 수학책이 말해주고 있는데도 이해를 못했어. 쌤 수학 쪽에 머리가 그냥 없다고 지금도 혼자 계산기로 계산해도 단위 잘못 써서 맨날 틀리겠고. 자, 이 also found. 그는 또, 자, found. 자, find라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discover, learn. 요거는 각각 뭐 이제 찾았다, 발견했다, 배웠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냥 요걸로 통일하시면 돼. 알게 되다.
알게 된다.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쌤이 말해줘서 알게 된 것. 찾은 것은 몰랐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 발견한 것도 숨겨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된 것.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알아냈어요. 데디아를. 뭐라고 알아냈냐면 비율이야. 아까 석세시브 뭐라고 했어요, 고세진? 석세시브. 그 연속적인 숫자 사이의 비율은 is야. 1.618이다. 1.618이다. 3대 5가 1.618이야? 3대 5가 1.618인가? 368. 오! 618 아닌데? 또 6인데?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늘 막히는 거야. 왜지? 이즈. 자, this is known. 이것은 뭐로써 알려져 있다? 자, 이것은 뭐로?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로 알려져 있다? 황금 비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황금 비율로 알려져 있다. 굳이 구분분석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굳이 구분분석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be known as를 한 단어로 알아주셔도 되고, be known 다음에 as 따로 봐주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자, when represented visuall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어 어디 갔어? 분사 부분. 세뇌 잘 받았습니다. 자, represent. represent가 뭘까? 나타내다. 자, 그러면은 visually 시각적으로 나타내지면 it implies that everything in life spirals outwards from one source라고 돼 있는데 자, 이시 받아주는 건 뭡니까? 가져와라. 자, 인플라이가 뭘까? 인플라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야, 인. 그럼 속에서 플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라이는 암시하다. 암시하다, 뭐 시사하다, 그냥 암시하다 정도로만 할게요. 인플란트의 인플이에요. 어? 인플란트의 인플이에요. 오, 그렇게 보아가 되겠네. 인플란트가 암시하는 거야. 아, 인플란트는 심다. 이블라트 안에 심는 거잖아. 안쪽으로 가는 거. 이게 너무 섭. 저기 뭐였어? 진에스. 진주어라고 했잖아요. 너무 소리 이거를 점점 수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everything in life. 삶의 모든 것들, 생명의 모든 것들은 spirals. 나선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회전하고 있습니다. Outward 어디로? 바깥으로. 자, 어디 방향에다가 이렇게 와드 붙으면 어디로? 이런 느낌. Inward 안으로, outward 밖으로. 오케이. Forward 앞으로, backward 뒤로. 너 프론트 하기라고 생각했지? 앞으로. 프론트 와드가 아니고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자, from one source 하나의 지점으로부터 바깥으로 회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지점으로부터 바깥으로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1 2 3 5
마지막 단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걸 터지고 있어. 자, 황금 비율. 자, 얼굴에 황금 비율 갖고 있습니까, 배운 사람? 모르겠어요. 넌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편인가요? 자기애가 있는 편인가? 솔직히 그 샤워하고 집에 나가기 전에 아이고 잘생겼다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해? 배현상은 한다 안 한다? 집에 거울이 없어요. 집에 거울? 좀 하고 있는데 동생 깨먹었어요. 아 진짜? 쌤도 거울 안 본지 되게 오래됐어. 거울 보면 이제 열받아. 이제 거울 보면 어? 주름이 또 생겼네? 열받아. 자, 황금 비율은 나타납니다. 자, 이거 어피어 자동사예요. 나타나요. In various forms. 자, in 삐리리 form 하면은 뭐뭐 형태로. 그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자연에서. 그러니까 for instance, for instance, for instance가 무슨 뜻이에요, 한지훈? 한지훈. 예를 들어입니다. 예를 for example이야. 알겠어? 대신이 아니에요. 어? 대신이 아니에요. 그건 instead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더덤 어디에다가 지금 그 수일차라고요, 김하연? 네? 더덤 어디다 수일차라고요? 뒤에. 더덤 뭐에 수일차라고 했습니다. 자, 페탈이 뭐야, 페탈? 패드. 뭐예요? 페달. 그럼, 디고, 페달. 페탈이 뭘까, 페탈? 피털. 꽃잎. 자, 꽃에 있는 꽃잎. 꽃에 있는 꽃잎의 수. 그 다음에, the spiral pattern. 그 나선형 형태 어디에 파인콘 파인콘이 뭐예요 파인콘 파인이 뭐예요 파인 파인트리 옥수수 그건 corn이고 C O R N 자 그럼 우리 옛날 말로 쓰면 힌트 줄게요 옛날에 그 나무를 이렇게 불렀어 솔방울 자, 요거 탈락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소나무. 솔방울 맞잖아요. 솔방울.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불렸습니다. 솔나무.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 근데 요거는 만약에 옷으로 둘 다 여기 봐봐. 둘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오케이. 꽃잎의 숫자. 아이고. 꽃잎의 숫자랑 그 다음에 나선형은 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꽃잎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꽃잎 그릴 때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맞게 그리시는 하나, 하나, 둘. 셋, 다섯. 황금 비율. 별로? 솔방울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과 뭐를 보여주고 있다? 황금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꽃잎 그릴 때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로 그리라고. 태양 그릴 때도 피보나치 수열로 그리면 되겠네. 둘, 셋. 자, the same is tru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the same is true는 뭐뭐도 사실이다. 혹은 뭐뭐도 같다. 뭐뭐도 같다. 자, 뭐도 같다. For the way, 방법도 같습니다. 어떤 방법? 자, how 생략된 관계 부사입니다. Three branches split and the spiral shape of galax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어. 아, 요거는 잠깐만 바꿀게.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러면 for the way 목적어 1, battleship 목적어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가지가 split 나뉘는 것. 가지도 하나 나뉘면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가지가 나뉘고 있다. 그 다음에 은하의 모양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피보나치 수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이고, 자, 숙제는 페이지 17쪽까지 풀고 채점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워크북을 내고 싶긴 한데, 워크북 할까? 아니요. 아니야, 숙제가 너무 없어. 아니요. 아니, 숙제가 너무 없어. 아니에요. 아, 워크북도. 이런 날씨. 아니, 셔터 5번, 5페이지. 저 어. 워크북도 뽑아주세요. 책을 사세요! 어디까지요? 자, 지금 여기 적을게요, 숙제. 페이지 17. 풀고 17까지. 풀고 채점 해오시고, 자, 워크북은 5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영작 대시험 준비. 오케이, 영작 준비 해오셔야 됩니다.